저희 창녕신청 유튜브 촬영팀인데 오늘 촬영을 못 했네. 아, 이렇게 내리자마자 바로 찍는지 몰라. 얼굴 확인을 못 해요. 바로 가서 이렇게 하면서. 네. 계속 팔로 되게 되게 자기소개. 이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자기소개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소연이고요. 광고 모델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디서 오셨어요? 저 서울에서 왔어요. 학력은 자주 다니셨어요 혹시? 아니요, 인생에서 처음이에요. 창녕에는 황산이 되시고요. 아니요. 그럼 검색을 해볼까요? 창녕군 창녕읍과 고안면의 경계를 이루는 산이며 낙동강과 밀양강이 둘러싸고 있는 창녕의 진산이다. 오. 옛날에 화산 활동이 활발한 산이었대요. 지금은 안 그러겠죠? 오래 살고 싶어요. 여기 억새풀이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사진 맛집인가 보다. 사진 찍어야겠는데요? 뷰가 너무 예뻐요. 그쵸? 와, 오늘도 하늘이 맑았으면 좋겠다. 여기 도서남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10분 동안 올라가면 갈림길이 나오는데 거기 1, 2, 3 코스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1코스로 올라가서 3코스로 내려오는 코스로 가려고 합니다. 평소 등산 좋아하세요? 평소에요? 좋아하는 편인데 가끔 가는 것 같아요. 이거 봐봐요. 구름 너무 예쁘죠? 인스타 올려야겠다. 아직 초입이라 그렇게까지 힘들진 않네요. 과연 후반에도 이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을지. 아, 공기가 너무 좋아요. 이런 나무 보면 그거 아시죠? 등치기 해야 되는 거. 이거 꼭 하고 계시던데? 어르신분들. 미리미리 관리해야죠. 아, 이제 여기 갈림길이 나오거든요? 3이랑 1, 2 등산로가 있잖아요. 저희는 이제 1 등산로로 갈 건데 오면서 찾아봤는데 1 등산로가 좀 힘들긴 한데 볼 게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전! 1 등산로로 가보겠습니다. Let's go! 저요? 기분 탓이에요? 저 나름 운동한 여자라고요. 근데 피디님도 숨이 거칠어지신 것 같은데. 소소원. 와, 이쁘다. 이게 뭐지? 집인가? 올해 소원이 있잖아요. 올해 소원이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4kg 감량. 오늘 이 등산이 도움이 되겠네요. 0.1kg라도. 지금 시간이 몇 시죠? 지금요? 11시 34분이요. 과연 올라가서 내가 몇 시가 될지. 축지법을 써서 빨리 올라갔다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겠습니다. 오르막길에서는 안 돼요. 내리막길에서 체력이 남는다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르막길에서 하면은 오늘 등산 못해요.
조심하세요. 보셨어요? 축지법? 아유. 꼭 이런 거 있잖아요. 산 중턱에 이런 운동기구들. 무료 헬스장.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면 화왕산 산수장으로. 제가 딥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휴식까지 보장. 이제 휴식을 마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휴식을 너무 그렇게 병맛으로 찍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찍어도 되나? 청룡군 이런 거 괜찮아요? 피디님이 다 시킨 거예요. 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미영. 아, 다람쥐. 다람아. 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초보이신 분들은 힘듭니다. 지금 12시 45분이에요. 1시간 됐어요. 처음이랑 모습이 많이 다른데 어때요? 정말 여러분 1코스로 오지 마시고요. 아니 1코스로 오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중간에 저희가 다른 길로 와서 저기 친절하게 난간 줄이랑 있잖아요. 절로 갔어야 되는데 여기 보이세요? 여기 절벽? 여기 굴러떨어지면 죽어요. 절을 올라왔어요. 일반 신발을 신고 이 바지를 입고 거의 경사가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네 발로 아니면 못 끼어가는 정도였어요. 중간에 죽을 위기가 진짜 많았는데 살아서 다행입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사전조사를. 근데 여긴 진짜 산짐승도 못 올라오는 길인 것 같은데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정상이에요? 이거지. 이것이 바로 정상. 상여자 상남자 특 화왕산 옴. 여러분 보이시나요? 억새풀밭 드디어 왔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뚫고 드디어 왔어요. 이제 눈앞에 보입니다.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예쁘다. 억새풀. 예쁘다.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찍나 봐요. 네, 저도 사진 하나 찍어주세요. 이런 사진 찍고 싶어? 화왕산으로 와! 억새풀 이렇게 많이 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어릴 때 한강공원에서 본 적 있었는데 이렇게 많이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억새풀 보고 무슨 생각 들었어요? 억새다? 예쁘다고 생각했죠. 근데 이렇게 많으니까 훨씬 예쁜데요? 또 힘들게 올라와서 보니까 보람이 될 것 같아요. 네,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이렇게 이쁜 풍경 보니까 또 보람차네요. 올라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이쁘다 진짜. 약간 눈밭 같아요. 이쁘다.
여기 창녕 화왕산성이라고 있거든요. 여기 사진 스팟도 너무너무 예쁘고 여긴 진짜 사진 찍을 데가 너무 많아서 올라온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배안 고프세요? 엄청 고파요. 한 1.5kg는 빠진 것 같아요. 저희도 준비한 게 또 있어요. 맞아. 김밥. 라면은 없어요? 죄송합니다. 아니 아까 어떤 분이 보온병에 뜨거운 물이랑 컵라면을 가지고 오셨는데 냄새가 진짜 만 원이어도 사 먹겠더라고요. 산 정상에서 먹는 소불고기 김밥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그럼 먹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이 김밥은 약간 밥이 많이 들어간 스타일이네요. 든든하고 좋겠다. 한번 드실래요? 자, 여러분 이렇게 화왕산 등산을 마쳤는데요. 제가 팁을 드리자면 1등산로는 좀 어려운 코스라서 평소에 장비도 갖추고 있고 프로 등산러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코스고요. 저같이 초보 등산러 분들한테는 2-3등산로를 추천드려요. 2-3등산로로 올라가셔서 또 2-3등산로로 내려오시는 게 좋으실 거고 정상에 가시면 억새풀이랑 진짜 예쁜 사진 스팟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거기서 추억도 쌓고 지금 가을이라 단풍이 너무 예쁘거든요. 그래서 단풍이 지기 전에 얼른 화왕산 오셔서 많은 추억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안녕!